지금 이첫 번째 논쟁의 숫자 키워드는 3이었습니다. 현근태, 강위원, 정봉주, 3인방. 두 번째 키워드도 3인데 민주당의 3중고라는 얘기가 오늘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게 3중고일까요? 이재명 대표 공백, 그리고 지지율 답보. 잠시 후 지지율도 보겠습니다만 이낙연 원칙과 상식 3인방, 그리고 비명계의 연쇄 탈당, 자객 공천 논란 등 공천 잡음, 지지율 답보, 연쇄 탈당, 공천 잡음, 이것이 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3중고다라는 관측 기사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중호 교수님, 이 3중고, 야, 이 하나하나 세 가지 아픔이란 뜻인데 굉장히 좀 뼈아픈다 대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문제죠. 가장 한 가지 문제면 여러 가지 측면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뾰족한 수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운영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공당이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당 대표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민주당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지금 희생들, 또 대표의 희생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거 일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사태들은 저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뭐야? 그래도 지금 봅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돼서 이게 뭐 진짜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혁신을 하나 신용이라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제3지대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여기 대해서 당연히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탈당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은 아마 확실한 분들만 나왔을 겁니다. 조금만 더 진행돼서 낌새가 딱 보이면은 아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거든요. 말은 뭐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혹시 대상일까 아닐까 거기서 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공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출마도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분명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왔을 때 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양당의 폐해에 대한 그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민주당 찍든 사람들 중에서 또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문제고, 예.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대표 복귀해가지고 골치가 아플 텐데, 또 아마 복귀하셔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스탠스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김영 대변인님, 저 3중고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3중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선결해야 할 뼈아픈 아픔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중고가 생기게 된 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뉴스에서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3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탈당을 해서 정당의 형태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상당히 뉴스의 중심이 나오면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뉴스에서 좀 사라졌고요. 뉴스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이재명 대표 그 피습과 관련해서 뭐 경찰이나 국무총리실과 이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제3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개별적인 문제제기로 보여졌지만, 이제 원칙과 상식 3인방이 탈당하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또 정당을 만들고, 또 엊그저께 발기인대를 하면서 뭐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금태섭 양양자까지 뭔가 현 양당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다 모이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이제 새로운 미래 또 발기인 대회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제3 세력이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 하락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두 분 다 지지율을 언급하셨습니다. 당 지지율 어떤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에서 앵커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시원하게
다 띄우죠 뭐 오늘. 자, 정당 지지율. 저희는 추세를 다 띄우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양당의 정당 지지율 추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큽니다. 그럴 땐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해온 결과의 흐름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42.4, 국민의힘 39.6인데요. 이 두 정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그 직전 여론조사에서 44.5%, 그리고 국민의힘이 36.6%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급상승하면서 두 정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론조사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한 이후에 과연 호남 지역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낙연은 호남의 적장자다. 한때는 이런 평가도 있었죠.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67.9%나 달했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67.9에서 54%로 하락했습니다. 무려 13.9%포인트가 호남에서 민주당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4.2에서 21.1%로 6.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전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호남에서의 민주당 하락세가 충격적인데 13.9%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느끼십니까? 저는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원칙과 상식과 관련된 부분이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미래 대연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에 또 제2편이 오는 거 아니냐, 시즌2가 오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 호남을 중심으로 굉장한 의석 돌풍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호남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 20대, 50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효과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계속 팔도 돌아다니면서 마치 몽고 기마병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몽고 기마병 같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팔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탈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에는 친명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하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총선을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오히려 주류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나 강성 팬덤과 그다음에 친명계 꼼짝을 못 해가지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시도를 어느 쪽에 했어요? 원칙과 상식에 국회의원 3명이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민주당 외에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러면 또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탈당 러시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공천 관련해서 이제 자객 공천이랄지 이제 친명계를 위한 공천이 진행이 되면 뭐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역 아닌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미래 연합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말고도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호남에서 지지는 무조건 뭐 계속 콘크리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철옹성,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무려 13.9%포인트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요 대형 미디어월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민주당에서 빠진 13.9%의 포인트와 국민의힘에서 상승한 6.9,
무당층에서 상승한 6.7%포인트. 요 두 개를 더하면 13.6%포인트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떨어진 만큼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13.9%포인트가 떨어지고 이 두 곳에서 13.6%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진중호 교수님, 호남에서 민주당이 떨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올랐다고 보세요? 6.9%포인트. 글쎄요. 이게 일로 갔는지는 몰라요? 아직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가 사실 그 표본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만 저걸 너무 또 믿고 그렇게 직접적인 해석을 하기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국 조사를 한 다음에 그중에서 특별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지역을 뽑아내는데 그러면 표본 수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대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세밀한 분석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모자란 여론조사. 네. 네. 여론조사도 까는 진중호 교수님. 차라리 저거 예. 하려면 제대로 1,000명 그 호남 지역에서만 1,000명 뽑아놓고 그렇죠. 거기서 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전 그 이전의 조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 한 번의 조사로 그다음에 특정 지역만 딱 해서 그 부족한 표본 갖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들을 만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일보 오늘 보도인데요. 주요 정치인을 검색한 검색 키워드의 검색량 추이도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래픽화했습니다.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검색량 추이입니다. 초록색 그래프는 제3지대, 빨간색 그래프는 국민의힘, 파랑색, 하늘색 그래프는 이재명 대표, 파랑색 그래프가 민주당인데 자 일단 민주당은 검색량이 1월 초부터 적었습니다. 줄곧 쭉. 밑을 깐 게 민주당. 주목 따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검색량 추이인데 1월 초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색량이 이렇게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쭉쭉쭉 빠져서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검색량이 뭐 7에서 6, 독인, 개긴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이 33, 제3지대가 이제 50. 굉장히 검색량에 있어서의 추이 차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검색량이라는 것은 긍정에 대한 검색일 수도 있고 부정에 대한 검색일 수도 있고 긍, 부정 없는 무색무취의 검색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고삼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